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의 내 개인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했고 드디어 물리무기 유탄 발사기가 생겼어요. 저는 이 영상에는 여러분에게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특성을 알려드리고 간단하게 이 무기에 대한 제 생각도 알려드릴게요. 전 앞으로도 무기와 경이템을 리뷰해 줄게요. 그걸 놓지 않기 위해 구독해 주세요. 아직 안 하셨으면 말씀이에요. 이 유탄 발사기는 점마코드라고 불러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미친 듯이 멋있어요. 번지는 진짜 이번 시즌에는 무기 디자인을 너무 잘했어요. 고마워요 번지. 이 무기는 영양 프레임입니다. 휴대용 단발 유탄 발사기로 원격에서 폭발시킵니다. 공격 버튼을 누르기, 발사 후에 버튼을 놓아 폭발시킵니다. 무기의 스탯이 이렇습니다. 안정성 35, 조작성 68, 제작선 속도 68, 투세체 속도 75, 폭발 반경 55, 혼낭 발사수 90이고요. 제가 받았던 특성은 그다지 나쁘지 않아요. 선형 보정기, 고속 탄약, 황금 탄약, 그리고 광폭이랑 드랍되었어요. 인트로 미션을 완료 보상으로 받아서 괜찮아요. 제 입장으로는 우주 종결이 어떻게 생겨나요? 저는 중요로 투사체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특성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사 발사, 선형 보정기, 그리고 빠른 발사가 좋아요. 이 특성 중 빠른 발사를 찾아보세요. 투사체 속도 10점, 그리고 조작성에 15점을 추가되어서요. 탄창은 확인해봅시다. PVE용으로 시작할게요. 데미지 제일 많이 원하시는 수호자분들에게 쉐기 수류탄을 추천하고 싶어요. 직접 적중 시 더 큰 피해를 줘요. 한적이랑 싸울 때 제일 좋은 탄창입니다. 다른 얻고 싶은 탄창은 실명 수류탄이에요. 수류탄이 폭발하면 잠시 동안 실명합니다. 여러가지 적이 있을 때 이 탄창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PVP용으로는 근접 유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속성은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바로 제가 생각하는 이 무기의 제일 큰 단점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 유탄이 자동 장전 충집이라는 속성으로 드랍되지 않아요. 저한테는 이 속성은 유탄 발사기 제일 중요해요. 그 대신 무엇이 있나요? 야전 준비, 슬라이드 사격, 과잉, 야심찬 암살가, 빠른 무장, 그리고 황금 탄약이 있어요. 이 속성 중 야심찬 암살가를 찾아봅시다. 재장전 전에 기록한 빠른 처치 횟수에 따라 탄창을 지웁니다. 재장전 후에 탄창을 두 개를 쏠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난 시즌 나왔던 회수자의 일제 사격처럼요. 자동 장전 충족이 없을 때 제일 나쁘지 않은 속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속성으로 넘어갑시다. 위험 지역은 새로운 속성이에요. 전투원에게 포위되면 이 무기의 폭발 반경이 증가합니다. 테스트를 해야 하지만 이 속성은 유탄 발사기로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속성은 유동, 치명적인 무기, 폭발 전문가 모두를 위한 하나, 그리고 광폭입니다. 이 무기를 버스 데미지를 하고 싶으면 치명적인 무기를 추천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속성 중 광폭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12초 동안 싸운 후 데미지 버프를 받았어요.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이 유탄 발사기가 쓸 데가 좀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PVP용으로도 PVE용으로도요. 왜냐하면 자동 장전 충집이 없어서요. 저는 이 속성이 없는 유탄 발사기를 사용하기 싫어요. 재장전 없이 무기 사이로 왔다갔다 하는 게임 스타일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전 지난 시즌에 나왔던 회수자의 일제 사격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동 장전 충족이 없는 점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 유탄 발사기가 쓸만하다고 생각해요. 물리무기인 것이 당연히 장점이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즌 즐거우세요. 다음에 봐요.